지금 밭에 가보면 이렇게 앙상한 가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추대입니다. 지난 가을 덜 익어서 따지 않은 고추들이 말라버린 채 그대로 여기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추대는 가을철 고추를 수확하고 난 다음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해 봄이 올 때까지 밭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뽑아서 아무렇게나 버려집니다. 그 이유는 고추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춧대가 쓸모없는 쓰레기로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놀랄 만한 효능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고춧대입니다. 고춧대는 잘게 잘라 물에 끓여 차로 마시면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춧대에는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함량보다 무려 70배나 많은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으며 각종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춧대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춧대는 구강점막을 자극해 위장운동을 촉진시켜 주어 소화작용을 좋게 해주고 식욕을 증진시켜 줍니다. 특히 고춧대는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기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독감 이래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춧대 차가 바이러스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인터넷에서 어느 한의사분이 확진자에게 고춧대 차를 복용하게 했더니 며칠 만에 나와서 음성이 나왔다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니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춧대에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비타민C가 고추보다 70배나 많을 정도로 풍부해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평소 천식과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이 고춧대를 달여서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천식과 기관지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춧대는 옛날부터 민간요법에서 천식 치료제로 사용될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민간요법입니다. 고춧대는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고춧대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고춧대는 피부의 탄력과 주름 등 피부 건강을 나쁘게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고 피부 미백 효과, 피부 재생 효과, 보습 효과가 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고춧대에 함유한 비타민 A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간상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각막과 망막의 기능이 저하되며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인 황반변성과 각막이 부드러워지면서 물러지고 눈의 충혈로 시작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동반되는 각막 연화증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춧대를 달여서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눈의 망막에 붉은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고추대에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고추대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 그런 고춧대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춧대는 농약 걱정은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추는 한참 자랄 때 농약을 뿌리고 고추 수확철인 9월에서 10월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춧대에 묻어있는 농약은 2-3개월이 지나면 비와 바람에 씻겨나간 상태라 잔류된 농약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 밭에 있는 고춧대는 잔류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잔류된 농약이 남아있더라도 물에 달이는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농약 성분이 수증기를 통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춧대는 극소량의 농약 성분도 다 제거된 상태이니 이제는 농약 걱정은 하지 말고 고춧대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잔류된 농약이 걱정되시면 잘게 자른 고춧대를 온수에 담가두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두 주먹 정도 넣고서 30분 정도 불린 다음 흐르는 물에 주물러주면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면 농약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 있는 고춧대는 찬바람과 햇볕에 다 말라버려 별도의 말리는 과정은 필요 없으며 바로 고춧대를 잘게 잘라 세척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른 고춧대를 잘게 잘라서 물에 끓여 마시면 됩니다. 잘게 자른 고춧대 17-25g을 물 1리터에 대추 3개 그리고 굵은 소금 3알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해서 달입니다. 그런 다음 고춧대 달인 물을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차로 마시면 고춧대의 효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고춧대를 버리지 말고 물에 달여 차로 마시기 바랍니다.